지금 웨이터 때 당한 게 많잖아. 야, 이 새끼야, 이 같은 새끼야, 이 같은 고대인 막 이러고 댕겨. 우리의 사나이 모입니까? 모입? 모입? 박군님은 조폭 마당발. 아니, 마당발은 마당발이에요. 제가 전화번호가 한 3,000명 있어요. 3,000명. 아직 뭐 연락되는 사람들이 반은 아닐 수 있어도 번호가 바뀌고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못되게 살지 않았으니까 다 응원해주고 있는 거지. 제가 막 진짜 양아치처럼 막 나쁜 짓 하고 맨날 그랬었으면 저를 볼까요? 안 보죠. 예, 맞습니다. 한번 선배는 이런 얘기 또 한번 하잖아요. 아, 선배한테 인사를 해요. 어렸을 때. 잘 오겠습니다. 네. 잘 오겠습니다. 생활 10년 하실 겁니까? 20년 하실, 평생 하실 겁니까? 내년에 접으실 건 아니시죠? 인사 못 드리겠어요. 그렇지 않잖아. 다 깍듯하게 인사했으면 마무리도 끝까지 이렇게 그게 나은 것 같아요. 왜 일반인한테 얻어맞고 꼭 보복을 해요, 깡패들은? 일반인한테 얻어맞고 보복은 잘 안 해요, 사실. 그냥 만나갖고 숙가시 주는 걸로 끝내지. 야, 흥성흥성 하지 말자. 그냥 빈대 해주고 딱 끝내지. 아, 관절시찰, 법무부 시찰의 차이는 관절시찰은 관절지. 법무부는 이제 사조를 맞아갖고 이제 다들 이제, 그런 거고. 아, 유치장에서는 왜 항상 국밥을 먹냐? 짜장면은 안 되나? 짜장면, 아, 유치장에서 짜장면 같은 거 원래 이런 거 잘 못 먹어. 옛날에 그냥 타식 같은 거 시켜서 넣어주고 했었는데, 난 요즘은 안 가봐서 모르지. 유치장에 있어도 경찰들을 아니까 문을 따줘. 그 사무실로 가. 거기서 실컷 먹고 저녁 때 들어와. 저녁 때 따줘. 형사들 다 아니까. 아, 인천 부평 갈 때는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동네는 왜 이런 건가요? 부평에 젊은 사람들의 메카잖아요.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왜 웨이터 출신을 인정 안 하는 건가요? 알려주세요. 아, 빡봉이들. 웨이터 출신들이 건달 생활하면 인정 잘 안 하지. 웨이터 출신 하던 애가 건달 생활하자 정말로 훌륭해. 지금 웨이터 때 당한 게 많잖아. 야, 이 새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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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